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저희가 분유제조기 리뷰를 몇 제품 한 이후로 진석군 도대체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문의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진석군과 함께 영통 베이비하우스에 입점이 되어 있는 분유제조기 총 4종을 가지고 스펙들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베이비하우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분유제조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베이비 브레짜 분유제조기입니다. 미국 브랜드죠. 정식적으로 수입이 되기 전부터도 직구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해서 사용할 정도로 그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물 온도 같은 경우는 3단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 온도 30온도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무게 자체는 2.8kg로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하스 분유제조기 제조기입니다. 리하스 분유제조기는 특히 7인1 분유제조기를 표방하면서 분유제조기 외에도 다른 사용 용도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원터치 방식으로 사용도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 온도는 35도에서 70도까지 5도 단위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물 조유량 같은 경우는 10ml 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약 3.6kg으로 이제 브레짜보단 살짝 무게감이 있지만 적당히 가성비가 있는 편이어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요. 자,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유제조기는 버들맘마 분유제조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들 중에 가장 튀면서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문을 열고 닫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고 또 자동 세척 살균 기능이 들어가 있는 분유제조기로 유일합니다. 물 온도는 35도에서 70도까지 1도 단위로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조율량은 10ml 단위로 역시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5.6kg로 가장 무거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개해드릴 분유제조기는 바로 베베러브 분유제조기입니다. 물 온도 35도에서 70도까지 1도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물 조율량도 10ml로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좀 투명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물 양과 이 분유 양을 그냥 눈으로 바로 확인하기 쉽게 되어 있다는 것도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무게도 2.9kg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들 스펙 비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꼭 체크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이미 구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구매할 예정이라면 이 주의사항을 꼭 체크해 주세요. 가장 첫 번째는 위생 부분이겠죠. 특히 아이의 분유를 만드는 분유제조기이고 우리 아이에게 가는 밥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관리하고 세척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조립하고 세척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제품의 분해 조립을 직접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도 잘 되어 있고 설명 영상도 너무나 잘 되어 있거든요.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생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분유 제조기의 깔때기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특히 브레짜 같은 경우는 네 번 조유하면 깔때기 부분을 세척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깔때기에서의 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깔때기 부분을 꼭 세척 관리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분유통 관리입니다. 분유통 안에 있는 분유 가루가 뭉쳐져 있거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잘 체크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모두 잘 밀폐돼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척 주기에 대해서도 브랜드들마다 설명하는 것이 각각 다르지만 깔때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아침 저녁으로 세척을 깔끔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통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을 한번 다 사용했을 때 한 번씩 세척해 주시면 적당하게 세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는 전체 부품을 제거하고 세척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식기세척기에 관해서도 굉장히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분유제조기 제작사 측에서는 식기세척기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가격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베이비 브레짜는 30만원대 위아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좀 할인이 많이 들어갔다 하면은 20만원대에서도 제품을 구할 수가 있고 리하스 분유제조기 같은 경우는 30만원 초반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버들맘마 분유제조기가 가장 고가인 약 40에서 50만원대를 선회하는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베베러브 제품 같은 경우는 20만원 초중반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딱 보시는 것처럼 버들맘마 분유제 조기가 형식도 다를 뿐더러 개폐형 방식으로 되어 있고 자동 세척 살균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고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제품들이 후기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하루에 다여섯 번 하는 그 분유를 탈 때의 모든 과정을 한 10초 내로 줄여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분유 제조기가 없었으면 아이를 어떻게 분유를 먹였을까요? 이 정도로 정말 후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 다 제값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분유통의 용량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유 가루를 담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았는데요. 베이비 브레짜 같은 경우는 650g까지 담을 수 있었고 니아스 분유 제조기는 510g 담을 수 있었고요. 버들마마 분유 제조기는 290g, 베베러브 분유 제조기 같은 경우는 300g까지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400g 정도만 넘어주게 되면은 작은 통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통을 다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물 보관을 할 수 있는 그 양을 한번 체크해 보았는데요. 베이비 브레짜 같은 경우는 1.3L, 리아스 분유 제조기는 1.4L, 버들맘마 분유 제조기는 1.6L까지, 베베러브 분유 제조기는 1.8L까지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깔때기의 소재입니다. 베이비 브레짜 같은 경우는 PP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베이비 브레짜를 제외한 나머지 세 브랜드는 트라이탄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PP 같은 경우는 폴리프로필렌의 줄임말인데요. 유아용품들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세 가지 브랜드는 트라이탄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트라이탄은 신소재의 일종인데요. 보시면은 웬만한 플라스틱과 그냥 똑같이 생겼습니다만 변형도 굉장히 적고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도록 개발된 신소재고요. 특히 좀 고가 유아용품들에 요즘 트라이탄이 속속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번외로 깔때기 부분을 추가 구매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가격이 사실 대부분 엇비슷했습니다만 버들맘마 깔때기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너무 장기간 한 2년 3년 사용했다고 하는 제품이거나 혹은 누구한테 받았다라고 한다면 새 깔때기를 구매해서 교체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교해 볼 부분은 바로 제품들의 센서 부분입니다. 센서가 올바르게 잘 되어 있어야 올바르게 또 아이에게 분유를 만들어서 줄 수가 있겠죠. 일단 베이비 브레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개의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통에 물이 부족한지 체크하는 센서와 분유통이 제대로 잘 결합이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센서, 그리고 깔때기가 잘 결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아스 분유 제조기 같은 경우는 5가지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물통 부분, 분유통 부분, 그리고 깔때기 부분의 센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통이 제대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젖병의 위치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거품이 나지 않고 올바르게 분유가 나올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버들맘마 같은 경우에도 리아스와 마찬가지로 총 5가지 센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부분은 셀프 세척 기능 혹은 살균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베이비 브레짜 같은 경우는 따로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리아스 분유 제조기 같은 경우는 셀프 세척 살균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유가 되지 않도록 세척을 한 후에 사용을 하도록 프레쉬 조유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버들맘마 같은 경우 24시간마다 셀프로 내부 배관을 세척해주는 세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360도의 고온 열풍 건조 기능까지 함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유통에 UV로 살균 램프를 쏴서 분유통 관리까지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베러브 분유 제조기 같은 경우는 내부를 고온으로 살균해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젖병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지 체크해봤는데요. 일단 베이비 브레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걸 빼서 이렇게 꽂는 방식으로 총 4단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리아스 분유 제조기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버들맘마 같은 경우는 별도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베벨어브 분유제조기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이렇게 높낮이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품 모두 1년까지 무상 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디자인 부분을 한번 그래도 쭉 훑어볼 텐데요. 뭔가 브레짜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죠. 그리고 확실히 뭔가 좀 미국 가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든달까. 좀 슬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윗부분에 분유통이 들어가 있고 위에 있는 총 6개의 버튼으로 쉽게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물통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물통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호스 부분 연결해서 물통을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리아스 분유제조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네 제품들 중에 가장 넓습니다. 이 폭이랑 높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약간 느낌이 좀 귀엽게 좀 펭귄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분유제조기인데요. 윗부분에 이제 가장 크게 분유통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뒷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물통이 되어 있습니다. 물통 이렇게 따로 뚜껑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부분 연결해서 윗부분을 결합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센터 부분에 이렇게 화면이 있고 전원을 켜게 되면 LED 부분으로 숫자가 표기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들맘마 역시 정수기처럼 생긴 느낌이기도 합니다. 또 네모나게 생겨서 튀지 않는 무난한 디자인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개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문을 닫아서 가장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분유통 부분도 윗부분이 이렇게 개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막아놨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가장 작은 사이즈의 분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뒷부분에 물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통은 그냥 내려만 놔줘도 잘 결합이 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베벨어브 분유제조기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뭔가 투명한 디자인을 했다고 할까요? 뒷부분 물통 부분이 이렇게 완전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물 양과 분유 양도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부분도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 전원을 켜면은 윗부분에 LED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유를 사용할 때 내 분유가 분유제조기에 호환이 되는지 그리고 그 분유에 맞게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 베이비 브레짜 같은 경우는 약 196개의 분유가 호환이 되고요. 브랜드별로 베이비 브레짜 홈페이지에 세팅값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세팅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분유에 맞는 세팅값을 입력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리아스 분유제조기도 분유마다 바코드 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입력하면 그 세팅값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호환이 되는 분유의 개수가 약 25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호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버들맘마 같은 경우 유일하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호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바코드를 찍으면 그 세팅을 맞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플로 연결을 통해서 원격 조율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브랜드들이 호환이 되는지는 공개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 영통 베이비하우스에 입점이 되어 있는 분유제조기 4종을 두고 스펙적으로 재원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좀 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확실히 이 분유제조기가 정말 사용을 하면 육아가 편해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장이 좀 더 커져야 경쟁이 되면서 더 제품 개발을 하게 되고 가격은 낮아지고 좀 더 소비자분들이 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조금 더 확장되고 커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